165점으로 현재까지는 A1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마지막 라이벌전을 펼칠 예 전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이벌 대결. 나 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왕 두 분입니다. 아, 뭐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은 물론이고 또 80년대 디스코 열풍을 예,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80년대 대표 라이벌 디바.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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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은이 대 이은아입니다. 우와. 아가씨랑 원영주신가요? 혜은이. 어, 혜은이 선배님이랑? 제가 이은아. 우와. 자, 일단. 아. 자, 문명진 씨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게임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문명진 씨 하면은 터프함. 그렇죠. 조용하게 한 칼을 보내는 그렇죠. 아, 그런 복권 아니겠습니까? 자, 칼 뽑기. 칼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뽑기? 어, 한 사람은 진짜 칼이고요. 한 개는 이상한 칼이래요. 네, 그냥. 먼저 하나 집으세요. 네, 그냥 저의 제 앞에 있는 거. 자, 문명진 씨는 말 앞에 있는 자, 칼 같은 잠깐만. 자, 자, 앞을 보시고. 자, 외쳐보죠. 하나, 둘, 셋! 아니 심심해. 이거 들 때 파 네. 향기가 아 파야 타는 거야? 나 타는 거야 아 여기 내면 안 되죠 자 일어선 김에 각오 한 말씀 예. 하세요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이어서 바다도 저도 10년에 또 명진이 오빠는 이렇게 영광되게 한 팀이 됐으니까 잘 어울린다 정말 예. 10년 다음 무대 즐겁게 하고 올게요 화이팅! 자 두 분 화이팅! 근데 난 진짜 내가 먼저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너무 무대를 다 찢어놓으니까. 바다. 아니야. 바다 다음에 나가면 제가 진짜 할 게 없어요. 자 오늘 라이벌 전인 만큼. 네. 기싸움을 좀 한번. 그럼요. 예. 내가 요거는 너보다 낫다. 한번은 집어보는 시간. 준 씨. 예. 그러면 백지영 씨랑. 김바다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김바다씨 이렇게 이렇게 사실 기하면은 이 두 분 다 대단한 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죠 김바다씨가 네. 남자니까요 네. 먼저 하시죠 내가 너보다 키가 커 내가 너보다 피부는 피부가 약간 올드하다 아직 여기잖아 그러면 내가 너보다 술 잘 먹어 네? 주사 없어 뭐 이런 거 주사 없어 아 그건 줬어요 주사 있어 이누나 주사 있어 뭔가 이거 좀 달궈진 분위기인데 곧 이어서 그러면 육중을 씨랑 JK 김동욱 씨 한번 가볼까요? 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빅매치 아닙니까? 빅매치입니다 야. 먼저 육중을 씨 가볼까요? 내가 너보다 다 나 내가 너보다 다 나 이거는 무조건 누가 봐도 육중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보다 너보다 다 한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여성 라이벌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또 이 디스크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소화함으로써 풍부한 스펙트럼을 가진 가수였다라는 점에서 정말 동시대에 좀 아주 뜨거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잊어버린 채 세월이 가면 슬픔이겠죠 앞니가 더 놀리지 말아요 수줍었고 말도 못하고
더 낫지 않나. 아니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럼요. 우리 노래 의상은 제가 난 것 같아요. 다른 노래는 바다가 저보다 잘하겠지만 바닥 여기 지금 밤이 10개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오빠 저 느린 노래도 되게 잘해요. 알겠어요. 제가 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빠른 노래도 잘하고 느린 노래도 잘합니다. 스탠더 함께 일어서주세요. 괜찮아요. Come on.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여자 여자. 아! 아! 바다! 아! 아! 혜은 선배님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곡을 하기로 했는데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선 미워질 거야. 곡에 헬게이트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와,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영찬 우리 화이팅! 화이팅 오빠! 1부 마지막 대결 혜은이 대 이은아. 첫 번째 무대는 문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명진입니다. 아,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항상 이 무대에 올라오면 많이 떨려요. 그리고 처음처럼 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준비한 거 실수 없이 네,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요. 먼저 백지영 씨. 네? 문명지 씨가 축가를 불렀었죠? 결혼식 축가를.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서로 몰라요. 아, 근데 축가를. 근데 제가 불후의 명곡 슬픔만은 아니겠죠라는 노래를 부른 방송을 보면서 엄청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주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백지영 씨 주위에 노래 잘하는 가수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근데 다 제끼고. 아니요. 그 사람들 다 불렀어요. 하고 그리고 문명진 씨한테 또 부탁을 한 거죠. 오늘 그런 문명진 씨의 무대를 오늘 직접 나와서 처음 보시잖아요. 네. 어땠나요? 목소리가 악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명진 씨의 목소리나 모든 게 이 음악하고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되게 훌륭한 악기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돼? 좀 섹시해요. 문명진 씨. 왜 문명진 무대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효린 씨도 섹시하나요? 저는 평소에 맨날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또 소화를 너무 오빠만의 스타일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냥 오빠가 표현만 하시면 그냥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맞아요. 섹시해요. 남자가 그래도 섹시해요. 근데 JK 김동욱 씨도 좀 섹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래할 때 보면 좀. 아, 진짜 섹시한 슈퍼마리오죠. 나는 이런 캐릭터에서 내가 키우고 싶어. 아니, 맨날 누가 왜 키워 나 그러는 거야? 어떡해. 나 이제 밖에서 슈퍼마리오 보고 웃는다고. 아, 또. 육중환 씨. 예. 김동욱 씨처럼, 아, 섹시, 남자가 봐도 섹시하다. 약간 이런 문제 없어요? 섹시하다. 목소리가 섹시 판단보다는 그냥 네. 툭 건드면 울 것 같아요. 아, 문명진 씨가 툭 건드리면 화날 거예요. 저형이 저렇게 부드러운 거지만 실제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소주 한잔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깜짝 준우 씨는? 아, 저 보는데 푹 빠져서 봤거든요. 그러다가 와, 브라이언 맥락 같다 느낌 받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보다가 이제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노래는 어떻게 부르더라? 우리 노래 까먹을 정도 정말 푹 빠져있어. 나를 뉘치게 만드는. 예. 아, 전 계속 문을 감고 노래 부르시길래 도대체 누굴 생각하면서 부르길래 저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 언제 스캔들까지 유도하는 거야. 애교까지 욕심을 내고. R&B를 정말 잘하는 가수를 목소리를 표현을 초콜릿 같다고 그래요. 굉장히 다크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비유하는데 달콤 쌉싸름한. 네, 오늘 정말 초콜릿 같았습니다. 진짜 겨울에도 너무 잘 맞는 편곡 해오지 않았어요? 맞아. 따뜻한 녹아져 있는 그 초콜릿. 겨울 같아 그냥. 저 형은 겨울이야. 여름에 가도 겨울이야 저 형 보면. 추워 그냥. 전 이은하 선배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제목이 길어요. 근데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노래 할까? 이거. 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노래도.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간 속에 바다 씨 무대는 항상 좀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시더군요. 아, 정말. 이미 리허설 보면서 졌구나. 불후의 명곡 더 라이벌 혜은이 대 이은아 두 번째 무대는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바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 신년에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아,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요. 이 노래 오늘 진심을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너 오늘 옷도 그렇고 진짜 신 같아, 신. 여신.
날 위해 슬퍼 말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연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갈라쇼를 우리가 바다의 귀환입니다. 예, 불의 명곡이. 아 정말 뭐 진짜
그냥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네 글자? 뭐죠? 스테미너. 장어스테미너세요? 장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바닥에서 발을 여러 번 빨리빨리 이렇게 뛰는 그 스텝이 안무가 많은. 상체가 아무리 쉬고 있어도 스텝이 많은 안무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오. 맞아요. 네, 상체는 네. 쉬고 있는 것 같고 지팡이 짚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진짜로 스태미너가 많이 필요한. 맞아. 항상 불임곡을 찾아봤어요. 바다 선배님 것만. 네. 그리고 무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게 춤도 춤이지만 그 댄서들의 의상까지도 그 무대에 대한 그 아티스트적인 느낌을 쏟는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여신이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말 그 단어랑 이은아의 노래를 부른 바다 그리고 혜은이의 노래를 부른 문명진 각자 위치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내 상대가 바다다. 내 상대가 문명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 기분이 어땠어요? 바다? 문명진과 겨루게 된다. 사실 저한테는 문명진 씨 하면 저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마치 군대에서 나온 오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항상 너무 좋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군인 같은 느낌도. 근데 강인한 솔저. 군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인민군. 농담입니다. 제 의상은 사실 3단 변신이 된 의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번을 이렇게 원피스에서 변신하고 이게 한 번 더 사실 뛸 수 있는 의상인데 예. 제가 아까 너무 그 명진 오빠 음악에 너무 이렇게 심취하고 하면서 타이밍 놓쳤어요? 타이밍 놓친 것보다 앞에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하지 말까 막. 어떤 부분이에요? 잠깐 아쉬우니까 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신 분들이 생각한 네. 와, 원래요. 원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애드립 하면 춤을 췄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빠라리라 빰빰빰빰빰 뭐.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예. 뭘 자꾸 뜯어? 저번에 더 뜯었구나. 한 번 더. 한 번 더 뜯었어야 되는데. 바다의 무대를 보면서 턱이 빠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육중환 씨. 진짜 속이 빠질 줄 알았어. 나무만 한번 빠지네, 나무만 한번. 정말? 진짜 습관성 탈골이 있어요. 습관성 탈골. 그만큼 뭐 저를 홀리게 하셨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바다들과 아 지금 바다와 문명진이 392점으로 동점이 나왔습니다. 이겨내니까 문명진과 바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후의 명곡 출연 이후에 제일 기분 좋은 네. 재밌다 야. 진짜 둘 사귀어. 둘 사귀어 바로 던져. 이거 오빠 옷 갈아입고 갈게요. 아 이리 와. 오빠 엄마 저 왔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뻐요. 우리 파이팅. 뭐야. 이미자 대 패트김입니다. 남진 대 나훈아입니다. 김승진, 박혜성입니다. 최고 점수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최다 승이 더 좋을까요? 뭔가 이렇게 많은 게 더 좋을까요? 그냥 뭐 축제 자리니까. 눈 아무렇지 않네. 이번에 걸친 특집 더 라이벌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